이제 오늘 말라기 마칩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리스도와 11조,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었고 헌금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말라기의 모든 핵심은 바른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책을 마치면서 구약을 닫게 되는데, 오늘 첫 절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표현이긴 한데, 도대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쟁 개념이 담아진 표현입니다. 누구랑 싸우며 무엇을 위해 싸우겠다는 얘기일까? 하나님이 뭔가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얘기일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 개념을 너무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통 어머니 말 순순히 처음부터 네 하고 듣는 자녀들은 거의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주장하고 막 독립시켜달라고 그러고 뭐 쥐뿔도 없으면서 왜 그럴까요? 이 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아직. 자, 그러면 부모는 그게 뭐 남의 집 자식 같으느냐? 뭐 독립을 하든 독립 만세를 하든 상관 안 하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게 일단 내 자식의 문제가 될 때는 전쟁을 불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내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이제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범이 부른 노래 가사 중에 불안한 눈빛과 그런 표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없이 우리하고 뭐하러 전쟁하시겠어요? 마음대로 살라고 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닫으면서 매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기 독특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자, 앞을 좀 잠깐 보세요. 이 보라라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라라는 말은 첫 번째 담아진 의미가 경각심입니다. 지금 이 무리가 위험한 대로,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대로 지금 휩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가다가 죽어요. 앞에 절벽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가 절벽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정어정 걸어가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글로 가면 안 될 텐데.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일단 소리를 지릅니다. 보라! 이 말 속에는 그런 시대적 경각심이 일단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고 환기시키고자 하시는 집중력을 위해서 보라! 그러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거라는 추측을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도대체 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길래 그렇게 보라! 비상에 가까운 선언을 하고 오늘 마지막 글을 닫고 있는 걸까? 자, 보십시다. 이제 그 내용을.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또 저를 좀 보세요. 무슨 날이 이른다고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답니다. 이 말은 용광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용광로 불같은 날에 초점이 있어요. 불. 자, 불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심판입니다. 모든 걸 드러내고 깨끗이 하고 분별하는 도구로서 종종 사용이 되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네. 여러분 그 혹시 제철소 가서 그 불 이글이글 타는 거 한번 구경하신 적 있나요? 뭐 화면으로는 더러 뉴스 시간 같은 때 보셨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온도의 불이죠. 거기에는 나만 할 게 없어요. 다 뭐 제도 안 돼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날에 그런 불로 진위를 가리겠답니다. 요즘 일부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자들 가운데는 복음이라는 미명으로 씌워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심판날은 하나님의 속성상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괜히 하는 얘기일 것이다. 이렇게 좀 아주 느슨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런 심판날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심판날은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불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공력을 드러내겠대요. 자, 그런데 그때 두 종류가 나눠져요. 두 종류가. 첫째, 보십시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등장을 하고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내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여길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하고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악한 자, 교만한 자 얘기할 때는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을 악한 자, 교만한 자라고 얘기할까요? 못된 짓 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빼앗아 먹고 이런 사람일까요? 그리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를 통칭해서 악한 자,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 인생의 기초를 자기 위에 쌓아가는 인생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초에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불이 나오냐 하면 이 불은 진위를 가리는 심판의 날에 임할 것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 기억나실 겁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다 짓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납니다. 싹 쓸어가요. 근데 한 집은 멀쩡히 남아있고 한 집은 다 무너졌어요. 여기 뭐 재료가 잘못됐나? 비싼 걸 안 썼나? 구조가 잘못됐나? 조사를 해봤더니 기초가 잘못됐어요. 어디에다 집을 지었는가 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은 왜 안 무너졌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재료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한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속는가 하면 찬송가 가사에 후렴에 이런 대목이 있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인생을 집 짓는 싸움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인생은 집 짓는 싸움이 아니고 기초의 싸움이에요. 어디에다가 인생의 집과 터를 쌓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영접과 고백 위에 신앙을 쌓아가느냐, 인생을 쌓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기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하고 교만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를 교만한 자,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이 교만하고 악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1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저를 보십시오. 가지나 줄기만 잘려나가도 해가 돌아오면 뿌리만 남아있어도 순이 돋고 싹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뿌리째 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한 멸망과 소멸을 얘기해요. 그날이 오면, 심판날이 오면. 자, 그런데 이쪽은 우리가 이미 건너온 쪽이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오르죠? 첫째, 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또 앞을 보십시다. 공의로운 해가 뭘까요? 성경에 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시편에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초반에 하나님을 뭐로 묘사했습니까? 해, 해. 자, 여러분, 요즘 참 날이 좋죠? 여기 하늘을 보면 하늘도 푸르고 높고 합니다. 해가 아주 맑게 깨끗하게 충천의 코발트 색깔의 하늘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을 5분 이상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 버려요. 큰일 나요. 선글라스를 끼워도 그건 쉽지 않습니다. 해는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그 해에서 뭐가 나오냐면 빛이 나와요. 빛이 쭉 나오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구석구석 꼭꼭 숨은 어둠도 다 그 햇빛 속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를 자연의 한 물질로 묘사를 했을까요? 신비한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어린 양 그리스도를 달로 묘사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가 하면 우주 만물 자연의 질서 속에는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많은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질서 속에 다 감춰놓고 그걸 서서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면 태양뿐만 아니라 이 가을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도 참 놀랍죠. 그 구름을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구름 보면 우리 딸내미는 구름만 보면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걘 그랬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계시록 강의가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 손오공이 타고 다니던 근두운 뭐 그런 구름의 개념일까? 그건 아닐 텐데 그 비밀을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해 얘기만 좀 하십시다. 해 얘기. 그러니까 그런 구름, 해, 산천 초목, 미세한 이파리 속에 감추어진 그 질서, 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솜씨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만으로도 자연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이 천지 속에 풀어놓으신 그림을 얼마든지 묵상하고
드러내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때로는 자연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어둠에 꽉 눌려있던 인생들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희망도 없이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굴 같은 데 지나가 보세요. 캄캄하죠. 그러다가 이제 입구가 다가오면 그 밖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둠을 헤치고 쫙 굴 안으로 들어오면 앞이 환하게 보입니다. 앞이. 이 빛이 놀라운 신비예요. 야,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인데도 뭐 조그만 빛 하나만 들어오면 어쨌든 그 빛이 닿는 곳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 드러나지 않을 행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의로운 해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2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또 앞을 보십시다. 이 말라기서 4장 2절을 어디서 많이 보냐 하면 병원에 가면 이거 액자에다 많이 걸어놨어요. 그리고 한의원에 가도 이걸 걸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하는 광선을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무슨 엑스레이 그 광선 정도로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 광선이라는 단어 옆에 1이라고 풋노트가 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2번으로 되어 있네, 2번. 그리고 그 풋노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하자면 날개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광선 빼고 날개를 대입시켜서 2절만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날개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치료하는 날개 무슨 뜻일까요? 우선 치료라는 말부터 다시 공부를 좀 하십시다. 여기 치료라는 말은 불치병을 연결시킬 때 나타나는 치료입니다. 뭐 배 아픈 것도 치료할 수 있고 소화 안 되는 것도 치료할 수 있는데 다 치료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치료라는 단어는 불치병을 고칠 때 쓰는 치료를 얘기합니다. 이제서 고백이지만 저도 이제 과거에 그 불치병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깨끗이 완치가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걸렸던 것처럼 그렇게 멀쩡히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불치병에 걸렸었죠. 그러면 인간이 피할 수 없었던 누구나 맞이해야 됐던 운명 같은 불치병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류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는 이 죽음의 불치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도 걸렸었죠. 요즘 새벽마다 사사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3일 동안 제가 사사기 새벽마다 설교를 하면서 어느 대목에 공부를 했는가 하면 삼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죠?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자, 그 뜻이에요. 오늘 말하면 성도를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나실인에게는 구약에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죠. 첫째, 삭도를 대지 말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두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세 번째, 시체의 죽음에 손을 대지 말 것.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세 가지를 다 깨요. 어겨요. 그 사사기에서는 14장서부터 삼손이 뭘 어기냐 하면 시체가 된 죽음, 사자의 몸에서 단맛에 취해 꿀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어디서 났는지는 얘기하지 않죠. 시체에 손을 댑니다.
죽음에 손을 댑니다. 왜 나시리는 죽음에 손을 대서는 안 될까요? 자, 보세요. 시체는 뭐의 결과입니까? 죽음의 결과예요. 죽음은 뭐의 값입니까? 죄의 값이에요. 죄란 뭐죠? 성경에서 정의하기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결과물은 시체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죽음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과 죄와 죽음의 문제에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메시지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같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때문에 오늘 치료하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 양의 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게 날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 자막에 성경을 한 구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자막을 그대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속에 죽음의 시간이 정해진 채 죽음의 시계를 차고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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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는 밥 먹고 시킨 일만 해야 되는 철저히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사망의 왕노로 타는 밑에 하수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전부 다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다가 열 가지 재앙을 풀어놓습니다. 그 완관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첫 것을 치는 재앙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11조 공부할 때 배웠죠? 첫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전부를 의미하고 대표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을 전체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애굽에 애곡의 소리가 있었어요. 부르짖는 슬픔의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세상이 맞이할 종말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만은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집만은 이 심판의 그림자가 넘어가요. 지나가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만들었는데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심판이 면하여졌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그렇게 구속함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19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모로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날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건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와 인도를 뭘로 묘사했는가요? 날개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는 온통 이 날개가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대명사로 등장을 합니다. 뭐 그것을 구절을 뽑아내려면 수십 구절이 돼서 제가 뽑아보니까 한 A4 용지로 두 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이걸 다 불러주다가는 설교 시간 다 잡아먹겠어서 그냥 딱 한 구절만 채택을 해온 겁니다. 날개는 보호와 인도입니다. 서울에서 산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텐데 시골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어릴 적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당에 어미달기 이렇게 노는데 옆에 막 아래서 부화시킨 그 노란 색깔의 새끼 병아리들이
땅바닥에 뭘 주워먹느라고 콕콕콕 찍으면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뭐가 뜨죠? 솔개가 뜹니다. 솔개. 솔개가 이렇게 병아리를 채가려고 이렇게 빙빙 원을 그리면서 돌아요. 진짜. 그러면 그때 오미닭의 태도를 보셨나요? 부리로 병아리 새끼들을 막 쫓습니다. 한 대로 몰아요. 그래놓고는 자기 그 날개 밑에다가 그 대여섯 마리가 깜쪽같이 없어져요. 싹 감추어놓고 품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닭 날개를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잡소는 보셨죠? 응? 이놈이 털이 달릴 때는 굉장히 견고하고 안전하고 탄탄합니다. 그래서 거기 딱 대여섯 마리를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 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그 공중에 배회하는 깡패를, 하늘의 깡패를 주시합니다. 혹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개념을 사용하실 때는 이 날개라는 개념을 사용하세요. 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제일 못하고 안 되는 게 그 날개 밑으로 보호받는 것을 제일 못해요. 아직 내고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옛날 애굽에 살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날개 밑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 찬송가 41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자, 우리 1절만 한번 음성으로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린 찬송은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받고 거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모세의 어머니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커가고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기 시작하니까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분이었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아들을 정말 바로의 명령대로 죽여야 하나요? 기도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요. 바구니를. 그러면 물이 혹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죠. 이게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지을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강보에 아기 모세를 뉘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덮어서 그 바구니를 들고 강가로 가요. 강가로. 세상에 그 생명보다 귀한 아기를 강물에 띄워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 어머니 심정으로 한번 서서 지금 가장 소중한 걸 지금 안고 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태근아, 이 문제 강물에 뛰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이. 강물에 뛰었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소중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과 시간에도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난처 되신 그분 날개 밑에 거할 줄 아는 순종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4절을 보세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답니까? 엘리야를 보낸대요. 이것은 역사적인 인격인 실제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엘리야. 자, 자막을 치우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인물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요한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척으로서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했던 직임이 뭐예요? 책망, 가르침, 경고, 예언입니다. 이것이 흑암의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가 행했던 직임과 똑같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암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상실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선지자적 기능입니다. 오히려 부끄럽게도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되고 말았어요. 이건 굉장한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안에 담아진 내용이긴 하나 이것만 강조했어요. 복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과 편승이 돼서 복음도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빠졌나요? 이 세상에 비틀려진 원리와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선지자적 외침의 기능을 교회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경고음이에요. 비상등이에요. 경고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렇게 한국교회가 흘러갔어요.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이 시대 앞에 우리 삼일교회가 시대의 경고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말거리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교회 안팎에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을 다 헤쳐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라기를 닫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 한국교회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실력과 크기의 실력에 교회를 자랑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만 능력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선지자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대사회 앞에 다시 한번 발언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우리 모든 3.1의 청춘들에게 새롭게 회복되고 삶 속에서도 그런 순종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마치면서 말라기를 닫으면서 오늘 마지막 날 주신 두 가지 제목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할 때만이 안전하고 온전하며 참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한국교회 잃어버렸던 선지자적 기능을 회복하는 순종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시대의 문제 앞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